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 식물이야기. 오늘은 마들 다육에서 마들하고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키핑장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우리 다육 식물들인데요. 예쁘게 물들여서 시집 보내야 되겠지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제 제각각 이렇게 이제 제 색깔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얘는 달마법사고요. 그러면 언박싱 하러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키핑장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요거 10개죠. 10개에 40만 원. 아주 큰 사이즈의 우리 바쁜들을 마들 다육에서 구매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키핑 회원들께 부탁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 하자, 언박싱. 자, 첫 번째,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어떤 게 나올까요? 자, 아우, 검은색. 이쁘다. 오, 장미 화분입니다. 이쁘다라고 말씀 이거 주셨죠? 목단 아닙니까? 목단 같아. 네, 이쁘네요. 목단 맞습니다. 목단 목단이고요. 이렇게. 크기에 비해서 무겁지 않죠? 나이도 이쁘네요. 엄청 예쁘죠? 목단은 분기와 영화를 상징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검은색 상 같은데요. 또 뭘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 번째. 가겠습니다. 아, 야이도 이것도 목단입니다. 화분 크고 화분 크고 이쁘네. 진짜 예쁘죠? 진짜 큰 높이도 사이즈. 있고 괜찮네. 예, 높이가 자 19에 18cm. 자 보시면 20만 원에 적혀있던 요 화분 시원이도 돈 주고 구매했답니다. 얘는 작은 50cm. 건데요. 네. 아우 이쁘다. 네. 작아도 어머 이쁘다. 해바라기야. 해바라기죠. 해바라기는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죠. 집안에 딱 들었을 때 진짜 예쁘고요. 이 아이도 이제 콩글 사이즈 20만 원에 5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크기라든지 맞췄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저희 키핑장 언니가 아마 제가 보니까 검은색입니다. 아, 아니군요.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장미도 헐감이 예, 아주 예쁘다.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콩 사이즈에. 제가 이렇게 그 농분들만 구매했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쁘다. 진짜 큰 사이즈면 큰 사이즈인 거죠? 이렇게 이쁘다. 검은 색깔도 진짜 예쁘죠? 이 아이 시원이도 40만 원 줬습니다. 진짜 예쁜 우리 장미고요. 꽃장미도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아직까지 나오려면 5개가 더 나와야 되네요. 아주 아주 크죠? 사이즈 안 얘기해도 돼? 이쁘다. 네, 사이즈가 13, 12cm죠. 아, 여기 다 있네. 네, 이 18cm. 아이도 장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미 세트 됐어요. 이 아이는 약간의 연보라 색깔이죠. 연보라 색깔. 와, 들어보면 13에 14cm도 아주 향이라든지 궁싱들 심어서 딱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들. 보라색 화분도 있다. 보라색 화분. 이렇게 세트입니다. 또 있습니다, 밑에. 총 아마 10개일 거예요. 제가 5개에 20만 원씩 해서 구매한 거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꽃 시리즈로 해가지고 꽃이죠? 장미. 네, 여기도 장미입니다. 저쪽에다 네, 장미고요. 야이도 예쁘죠? 장미 이쁘네요. 시리즈 요렇게 해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아주 큰 대품 사이즈예요. 똑같이. 너무너무 크고 예쁘죠? 얘가 가장 큰 건가? 네, 그게 또 검은색 장미입니다. 장미입니다. 검은색 장미, 요렇게 해서 제가 장미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가요? 요 아이도 18에 21cm. 하나에 12만 원에 나가는 거, 요두 개만 해도 24만 원이죠? 24만 원에 5개. 이렇게 5개에 20만 원 해서 저도 50%. 저희 친언니는 40% 해서 구매를 해줬는데요. 제가 언니께 지금은 추석 맞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아주 예쁘게 제가 화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또 예쁘게 심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만나 자, 뵐게요. 하나가 누락이 되었어. 분명히 10개인데요. 하나가 누락이 되었어. 다시 언박싱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10개였었는데. 아우, 이뻐. 얘 내가 좋아하는 연꽃이다.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우, 세트가 얘 되는 이쁘구나. 거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총 10개가 되는 거죠. 10개에 40만원. 대박이죠? 예, 이쁘네. 꽃이 피었습니다. 그쵸? 마음에 꽃이 피든지, 마음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연이 마음에도, 우리 다육식물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어. 같이 동행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시연이네 언박싱이었습니다. 이쁘다요.